안녕하세요. 나이프 리페어 나레이입니다. 외날카에서 연마 라인이 왜 흔들릴까요? 양날카에서 연마 폭이 왜 넓어질까요? 내 칼은 왜 연마 라인이 흔들릴까? 내 칼은 왜 연마 라인이 바르지 않을까? 나도 깔끔한 연마 라인을 만들고 싶어. 나도 얇은 연마 라인을 만들고 싶어. 하시는 이웃님들께서 보시면 좋은 영상입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우선 이 영상을 위해서 제가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스펀지로 최초에 모형을 만들고 라카를 뿌렸는데요. 라카를 뿌리면서 스펀지가 녹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나무로 다시 대체하려고 나무 모형을 급하게 준비해 봤습니다. 뭐 스펀지도 잘 만든 건 아니죠? 네, 일단 스펀지를 치워 놓고요. 이렇게 나무 모형 4개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외날칼부터 알려드릴게요. 외날칼 우리 각인부라고 하잖아요. 여기 각인부. 이 각인이 새겨지면서 그리고 접색칼 같은 경우는 연마나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 중이나 아니면 완력이나 다른 힘 때문에 이 칼이 울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각인 쪽이 움푹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각인 쪽이 울렁울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 각인 쪽이 평평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이 연마 라인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둘 다 같아 보이죠? 이건 칼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숫돌과 다르게 회전형 숫돌을 사용하면서 같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서입니다. 그리고 후처리 가공으로도 이 연마 라인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웃님들께서 숫돌에서 연마를 하셨을 때 똑같은 라인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각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. 지금 현재 이쪽 칼이 각인 부분이 흔들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쪽 칼이 각인 부분이 바른 상태입니다.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칼을 평평한 사포 위에서 한번 연마를 해볼게요.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. 자, 이렇게 외날칼 연마를 해봤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부분이 아래 남았죠. 라인이 흔들립니다. 그리고 옆에 것은 라인이 안 흔들리고 바르게 앞쪽까지 연마 라인이 잘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처럼 각인 쪽이 아래쪽으로 내려앉은 경우는 연마 라인이 일정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. 우리가 숫돌에서 평평한 면에서 연마를 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위쪽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각인 쪽이 울렁울렁하게 되면 이 라인도 울렁울렁하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연마를 할 때 꼭 각인 쪽이 바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연마를 해주시면 숫돌이 틀어져서 이 라인이 잘못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칼이 틀어져서 숫돌은 괜찮은데 연마 라인이 틀어지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이렇게 깔끔한 연마 라인은 본래 연마하기 전에 칼이 정돈된 상태고 각인 쪽도 바르고 뒷날 쪽도 바르고 그러니까 각인과 연마면 뒷날 이 세 가지가 모두 바른 상태라면 연마를 정말 처음 하시더라도 이 연마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양날 칼에서 얇은 연마 폭이 만들어지는 조건입니다.
양날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연마 면의 두께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둘 다 연마 면의 두께를 잘 알 수가 없죠. 그런데 이 날끝을 연마해서 날을 실제로 만들게 되면 이 날 두꺼운 칼 쪽이 연마 폭이 넓게 나옵니다. 날까지 이렇게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만나는 면이 만들어지려면 연마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쪽에 만나는 연마면의 폭 넓이가 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두께가 두꺼운 칼이 연마폭이 넓게 나옵니다. 그럼 이 양날칼도 벨트샌드에서 연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양날칼도 연마를 해봤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양날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연마폭 넓이가 넓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은 각도에서 연마면 두께가 얇은 칼일수록 이렇게 연마폭 넓이가 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결론입니다. 외날칼에서 예쁜 연마라인을 만들고 싶은 이유님들께서는 내 숫돌이 틀어진 게 아니라면 칼이 틀어졌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십니다. 칼은 이 각인 쪽이 틀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인 쪽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양날칼에서는 날 두께가 두꺼운 칼일수록 연마폭 넓이가 넓습니다. 연마면 두께가 두꺼우면 날이 둔합니다. 그리고 외날처럼 양날칼에서도 연마면이 울게 되면 낮은 연마각으로 연마했을 때 외날칼처럼 울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웃님들이 연마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칼이 조금 틀어진 걸 수도 있어요. 자,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